속보입니다. 최근 일본 열도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의 후지산 역시 심상치 않은 조짐들을 보이며 일본과 세계 화산학자들이 연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지산 하단층의 몸통에서부터 화산탄이 분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인근 마을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 현상에 대하여 다수의 화산학자들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본 열도의 화산 연쇄 폭발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들을 쏟아내면서 후지산 화산탄은 현재 일본 내에서 심각한 위기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동북 지역 후쿠시마 만다이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계속 발생 중입니다. 며칠 전 12월 28일 수요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636번의 흔들림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는 관측 사상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1998년부터 관측이 되고 있으므로 약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큐슈 사쿠라지마의 폭발적 분화, 그리고 역시 큐슈 아소산의 화산성 미동의 증가 또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큐슈 후쿠오카의 이상한 냄새 소동은 이 사쿠라지마 폭발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가까운 이 구사스 온천 주변에 대하여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구사스 온천 주변의 이상 현상들이 불안한 이유는 지금과 비슷한 시기인 1월 겨울, 과거 2018년 1월 23일 겨울에 한국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일본 구사스 온천 인근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일본 자위대원 한 명이 숨지고 일대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도쿄 도심에서 직선 거리로 150km 떨어진 곳으로 온천과 스키장으로 해외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1월 23일 오전 일본 군마현 북서부 구사스 시라네산의 주봉우리인 이 모토 시라네산의 2,171m인 모토 시라네산에서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이 분화의 영향을 받은 눈사태로 인근에서 스키 훈련 중이던 자위대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모토 시라네산은 일본 수도권의 대표적 관광지인 이 구사스 온천과도 가깝고, 구사스 시라네산의 봉우리에서 분화가 발생한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구사스 시라네산은 3000년 전에 활발한 화산 활동이 있었고 용암이 흘러내린 적도 있습니다. 일본 군마현 구사스 온천은 일본 3대 온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사스 온천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고 화산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또다시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일본인 분들에게 전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사실은 사실이니 팩트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사스 온천수가 줄어드는 것은 최근 후지산의 이상 징후들 중에서 특히 후지산 이 가와구치호수의 수위가 3m나 낮아져 걸어서 호수 한가운데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라는 안 좋은 후지산 폭발 징후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 3대 온천 중 하나인 일본 군마현 구사스 온천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를 화산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팩트는 팩트이므로 그저 전해드릴 뿐입니다. 군마현 구사스 온천이 줄어드는 것이 반드시 2018년과 같이 일본 군마현 북서부 구사스 시라네산의 주봉우리인 모토 시라네산에서 분화로 연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방송과 또한 자연재해 관련 뉴스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으시듯이 온천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진과 화산 폭발과 연관성이 매우 높았다는 실제 수많은 기록들이 많기에 우려가 큰 것입니다.